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에 다음 같은 말씀이 기록됩니다.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여 떨어지나이다. 오늘 19절 내용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쁘다고 했습니다. 물이 나쁨으로 인해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한글 성경을 보면은 더 이상의 어떤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수가 없고 또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최초로 기록된 원문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성읍의 위치는 조나, 이 조나가 토보입니다. 토보라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같은 이 토브라는 원어를 사용하고 있는 성경 구절을 살펴봅니다.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잘생기다, 잘생겼다, 이 말이 토브입니다.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이 말은 토브.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을 근거로 하면 잘생기다. 신명기 6장 10절에 보게 되면 같은 이 토브를 사용하고 있는 히브리어 원문 내용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잘생기고 아름답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저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예를 들면 모습이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잘생겼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잘생기고 아름답고 근사합니다. 대단히 인격적인 것 같습니다. 대단히 멋있는 것 같습니다. 훌륭한 모습이 외모를 통해서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속에 썩었습니다. 속에 썩었습니다. 물이 나쁘다, 이 말은 그 속에 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고 좋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겉모습을 보고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한 가정을 보면 다른 사람이 이 가정을 볼 때는 대단히 부럽습니다. 걱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 가정은 근심이 없고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겉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안에 들여다보았더니 문제투성이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멀리서 사람을 볼 때는 허물이 없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의인은 없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산을 보게 되면 절경입니다. 수려하게 생겼습니다. 아름답다고 사람들 입에서 감탄을 하는 이 감탄사가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대단히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멀리서 볼 땐 산이 아름다운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산 속에 지저분한 것들이 잔뜩 깔려 있습니다. 온갖 짐승들이 쏟아놓은 배설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다가 막연하게 낭만입니까? 멀리서 볼 땐 바다는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막상 바다 가까이 갔을 때 그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떠다닙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왜 실패했습니까? 반드시 실패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왜 가정생활이 실패할까요? 부부생활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업이 왜 실패합니까? 분명 중요한 것은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인 없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 몸에 수만 가지 병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근데 병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는 우리는 이러한 지나간 날의 그 실패를 다시는 우리는 반복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성공해야 됩니다. 홈런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히터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까지 내 방법으로 살았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나는 손에 쥔 것이 없습니다. 정말 나는 보람있게 살았고 난 성공한 인생이었다고 자부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열왕기하 2장 19절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전개됩니다. 성읍의 유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여 떨어지나이다. 토산이 익지 못하여 떨어집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 역시 원문에는 샤콜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샤콜. 단순하게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는 이 의미는 충격적인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세 군데를 성경에 똑같은 샤콜을 원문을 사용하고 있는 성경 구절을 살펴보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낙태하다, 유산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생명을 주셨는데 중도에 죽어서 나옵니다. 처음에는 살아 있었는데 죽었다는 것입니다. 낙태하다. 혹 사업을 경영하시다가 낙태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이 사업이 유산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무슨 뜻인가요? 처음에는 살아서 꿈틀거렸습니다. 이 사업이 점점점 성장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중도에 유산해버렸습니다. 살아서 꿈틀거린 사업이 죽어버렸습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은혜가 살아있었는데 은혜가 죽어버렸습니다. 기도도 죽었습니다. 믿음도 죽었습니다.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이 샤콜이라는 토산이 익지 못하여 떨어집니다. 이 히브리어 원문은 샤콜. 이 샤콜은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신명기 32장 25절 말씀 보게 되면 멸망하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멸망해버렸습니다. 망해버렸습니다. 내 속에는 나쁜 것이 있습니다. 이 나쁜 것이 어떤 것인가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장점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혹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과연 내게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데 그 단점 가운데 내가 평소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나한테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암은 어떻게 생깁니까? 처음부터 주먹만한 돌덩어리 같이 생긴, 이렇게 생기질 않습니다. 미세한 먼지 같은 데서 암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좁쌀 같은 것이 커집니다. 나중에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 버립니다. 내게 있는 이 속에 나쁜 것이 있습니다. 혈기 때문에 망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평소에 이 혈기를 내 스스로가 제거하기 위해서 기도조차 해본 적이 없는데 알고 봤더니 혈기 하나 때문에 사업이 망할 수가 있고 가정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불행해질 수가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나쁜 것이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세상 정욕적인 것, 탐욕, 탐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집, 욕심, 이런 것이 나를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이 나쁨으로 토산에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당신은 유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멸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 오늘 샤콜이라는 토산이 익지 못하여 떨어집니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창세기 43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자식을 잃어버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샤콜입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님은 사람 가운데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식입니다. 그런데 그 자식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쁜 것, 그런데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고칠 수 있나요?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이 나쁜 것을 제거하게 해 주십시오. 우린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오늘 성경 말씀은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열왕기하 2장 20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막연하게 내가 듣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될 것이 아니라 각 시대에 수천 년 동안 전해진 이 말씀은 오늘 현재 내게 현재형으로 말씀이 내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그릇에 소금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말씀하시더니 이 소금을 가지고 물이 나쁜 곳을 찾아서 그곳에 던졌더니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물이 고쳐지는데 다시는 죽음이 열매 맺지 못한 일이 없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오늘이란 말은 한글에는 오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음, 히브리어 원문은 요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요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창세기 35장 20절에 보게 되면 지금이라는 말이 요음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현재 내게 고쳐져서 현재 이르렀더라.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일까요? 새 그릇에 소금 담아야 됩니다. 새 그릇에 소금 담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소금, 막연하게 문자적으로 소금을 우리가 준비해서 그것을 가지고 해결된다는 얘기입니까? 성경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을 보고 이해하는 한 가지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예수님에 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예수가 그곳에 보입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오늘 새 그릇을 준비하고 가장 말씀이 오늘 핵심이 되는 마사키가 소금입니다. 이 소금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을 가리켜 영원한 언약이라 했습니다. 언약이 소금입니다. 영원한 언약, 이 소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언약을 왜 소금이라고 말씀합니까? 영원한 언약은 누구신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언약이다. 어떤 언약입니까? 피의 언약입니다. 이 피는 무엇을 말합니까?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때 피는 희생의 피, 용서의 피, 구원의 피, 죄사함의 피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주님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은 바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희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원수지간이었는데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이 말씀은 막연하게 정말 소금을 두고 화목됩니까? 아닙니다. 바로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화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느니라. 무엇으로 화목하게 했습니까? 십자가로. 그럼 십자가가 소금과 십자가가 어떻게 연결됩니까? 그리고 하실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목이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화목하고 또 성도와 성도 관계가 화목해지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소금은 영원한 언약을 소금이라 말씀하시는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언약의 소금 같은 분입니다. 소금에 관해서 중요성을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국가가 있습니다. 인종이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국가가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민족이 다릅니다. 사상이 다릅니다. 이념도 다릅니다. 피부색도 다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현존하는 세계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고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다 간 수많은 사람들은 한 가지, 그들의 국적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인정이 다르고 사상 이념이 다 달라도 반드시 가장 중요한 것은 소금 없으면 죽습니다. 소금을 먹지 못하면 사람 죽습니다. 소금은 사람에게는 인체의 생명과 같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의 소금이 되시는데 그분이 없으면 우린 다 죽습니다. 금이라고 했습니다. 소금. 소금은 녹아서 수많은 인류를 살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면 수많은 인류를 구원하시게 됩니다. 우리 인체의 모습을 보면 우리 혈관 속에 피가 계속해서 지금도 흐르고 있는데 이 피 속에는 일정량의 염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소금이 염분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썩지 않습니다. 염분이 없으면 피가 썩어버립니다. 피가 상해버립니다. 그런데 피에는 생명이 그대로 보존되는 것은 소금 염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는 몸 속에는 복잡한 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햇빛을 받지 않습니다. 24시간 아니면 평생 동안 늘 습도에 젖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하지 않습니다. 썩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몸 속에 체내 속에는 일정량의 하나님이 조절해 놓은 염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 장기 속에 수많은 암이 발생을 하는데 유독 한 군데 암이 생기지 않는 장기가 있습니다. 심장입니다. 심장 암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체 전체 인체 가운데 가장 염도가 높은 장기가 심장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성경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란의 시대입니다.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 위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늘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현재 현존하는 사람들 가운데 소위 천재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자칭. 그리고 수많은 재벌, 권력가, 그리고 세계를 떵떵거리게 호령하고 쥐어잡는 많은 정치가들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사람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무리 세상을 호령하는 권력가라도, 아무리 돈이 많다고 자랑하는 재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는 천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볼 때는 어리석은 자요, 무지한 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세상이 처음은 내 것 같이 살아가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는 한 사람도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전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질병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는 현대과학이 아무리 최첨단의 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할지라도, 계속 발전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병 하나 잡아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은 전능하세요. 바로 그분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의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위대하신 그분,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내 인생을 성공하려고 나는 몸부림치면서 내 방법으로 살아왔습니다. 내 지식을 앞세웠고 내 방법으로 살았고 내 경험으로 하나님 지금까지 성공해보려고 했지만 나는 처절하게 실패해버렸습니다. 이때 우리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님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인생의 마스터키가 되십니다. 이 시간 주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모셔드릴까요? 오늘 성경 말씀이 보게 되면 토산이 익지 못하고 계속 떨어질 때 아무 열매를 거두는 것이 없고 계속 낙태를 합니다. 잃어버리고 멸망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계속 잃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2장 20절에 하신 말씀은 새 그릇에 소금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여기서 새 그릇에 소금 담아야 됩니다.
오늘 이 세 그릇만 되면 무슨 세 그릇입니까? 소금 담는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이 세 그릇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담았던 거 다 쏟아버려야 됩니다. 다 비워야 됩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데 어떻게 씻어야 됩니까?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 피로 씻어야 됩니다. 정결하게 씻어내고 여기에 소금 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이 그릇은 무엇을 말합니까? 로마서 9장 24절에 그릇은 우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그릇 떼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그동안 세상에 지저분한 거 다 담고 다녔습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 근심을 담고 있고 두려움, 불안 다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방법을 하나님 내가 혼자 생각해서 세상을 헤쳐나갈까 생각했던 것이 현재 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거 다 비워라. 비우고 오직 예수를 더 너 마음에 계시게 하라. 여기서 소금을 담은 이 그릇, 성경은 새 그릇인데 한글 성경에 그릇이라 하니 더 이상의 어떤 의미를 찾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소개합니다. 결정적인 오늘 내가 이 그릇만 된다면, 예수님은 내 마음에 모셔야 된다면, 영원한 언약의 소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계신다면 놀라운 축복이 주어집니다. 홈런 인생 됩니다. 히트치는 인생 됩니다. 낮은 자가 하나님께서 끌어올립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 새 그릇, 그릇이라는 강조합니다. 열왕기하 2장 20절에 그릇에 소금 담아라. 오늘 이 그릇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은 히브리어 원문은 첼로 히트입니다. 첼로 히트. 이 첼로 히트는 어디에서 유래가 됐느냐면 히브리어 원문 첼로 히트는 찰라흐에서 유래가 됩니다. 찰라흐. 이 찰라의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소금을, 영원한 언약의 소금을 오늘 그릇에 담았더니, 오늘 첼로 히트 이 그릇에 담았더니, 오늘 찰라에서 유래된 이 그릇에 담았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첫 번째가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그 현장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오늘 성경 이렇게 강조합니다. 첫 번째 강조되는 말씀은 창세기 24장 21절에 내 인생길이 평탄하게 됩니다. 평탄하게 되다, 평탄하다. 이 평탄하다는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장애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굴곡진 인생이 아니에요. 평탄한 길을 열어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내 방법으로 살아서니 여기까지 하나님 이제는 마감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환난 시대에 이제는 주님, 이제는 내 마음속에 주인이 되셔서 진정으로 형식적인 신앙이 아닌 내 마음에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주님 앞에 늘 기도하고 준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오늘 소금을 담은 이 그릇을 찰라흐, 여기 유래된 첼로 히트, 이 말씀 속에 이 그릇은 첫째가 오늘 말씀 강조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21절에 오늘 평탄한 길을 열어주시고, 두 번째는 역대하 20장 20절에 형통하다, 형통한 길을 열어줍니다. 이것이 찰라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도 절대적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신반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반신반의한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세요. 절대적인 분입니다. 확실하게 믿어보세요. 확실하게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놀라우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찰라흐, 이 축복이 내게 주어질 때 내가 이 그릇이 된다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성취하세요. 그래서 성취하다,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십니다. 에스겔 성경 말씀은 17장 10절에 보게 되면 네 번째는 이 찰나의 축복은 어떤 것이냐? 번성하다, 번성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열왕기하 2장 22절의 말씀 보면 소금을 던졌더니 물이 고쳐졌습니다. 고쳐졌는데
고쳐졌다는 이 말이 뭐냐면 라파입니다. 라파라는 말은 치료되었다. 그런데 치료되었던 이 라파에 치료되었던 이 말씀이 어디 있느냐면 똑같은 단어가 소개되는 내용이 고쳐졌다는 이 찰라허에 이 축복의 말씀이 어디 있냐면 라파에 이 축복이 어디 있냐면 성경 계속해서 보게 되면 에스겔 47장 9절에 보게 되면 되살아나다 죽었던 것이 되살아나다는 것입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를 되살아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되살아났는데 오늘 이르렀더라. 이 오늘의 말은 요음이라 했습니다. 요음이라는 단어가 어떻습니까? 지금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35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요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 지금이라는 말입니다. 지금에 이르렀더라.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현재형으로 내게 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하나님 실패한 자리에서 이제 모든 것을 다 비워버리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했습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이제부터 그분이 나의 인생을 컨트롤하시는데 내 길을 인도하시는데 내 이정표가 되어주시는데 내 인생의 마스터키가 되어주시는데 그분이 일을 하세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너 인생은 이제부터 네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가 주관하는 것이야. 그러면 내가 너를 평탄하게 하며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를 성취할 것이야. 너는 번성하는 인생이 될 수 있어. 그것이 언제이냐?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르렀더라. 이 사실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앞으로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허락하실지 모르지만 주어진 나머지 인생은 주님 것입니다. 주여 모든 것을 주께 맡기겠사오니 주여 우리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신 자녀들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셔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국가적인 지도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이 귀한 축복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성으로 축원합니다.